장 마감 30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고요. 이번엔 마감의 산다로 종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엠병훈대 박준남 매니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박준남 매니저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마감의 산다 오늘도 새로운 종목 갖고 오셨을 텐데요. 리뷰와 함께 오늘에도 뉴 페이스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날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모트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트렉스죠. 모트렉스를 제가 5월 28일 날 5,670원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뭐 좀 짓거리만큼 수익입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그 차에 들어가는 우리 커넥티드가 있죠. 뭐 오디오나 비디오 그 관련된 부품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재무적으로 3년 동안 순이익으로 적자를 낸 회사예요. 적자. 근데 올해 처음으로 거의 한 13분기 만에 올해 1분기 때 당기순이익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물론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으로 100억 정도 흑자 전환했지만 그래서 회사가 3년 동안 적자를 탈피하고 흑자로 가면 회사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예요. 죽다 살아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많이 투자해 놓은 그 해외 7개 그 합작법인 여기도 투자를 되게 많이 놨어요. 그래서 글로벌 판매망도 상당히 구축하고 있고 현재 지금 기아차하고 현대차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 애플카 플레이하고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이게 이제 인포테인먼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차에 가장 필수적인 게 오디오하고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통신증을 획득했습니다. 애플 쪽하고 구글 쪽. 그래서 앞으로 이 모트렉스는 좀 우리가 계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도 봐야 되는 종목이다. 지금 주가가 워낙 저점이니까요. 주가에 뭐 밑으로 빠질 부분은 거의 없어 보이고 올라가게 된다면 아마 좀 상승 탄력만 붙여진다면 8,000원도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길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종목은 오늘 종목은 제가 실적이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예, 실적이 아주 대박난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정치적인 테마 선정도 있고 중국 관련 테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한번 깨끗한 나라입니다. 깨끗한 나라고요. 깨끗한 나라를 좀 편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라면 우리나라가 좀 부패 없이 깨끗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고 원래 이제 그 화장지나 기저귀 애들 그 만든 회사인데 세 가지 이 종목을 오늘 편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정치적인 테마적인 성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흑자 전환했는데 그냥 흑자 전환이 아니라 엄청나게 흑자 전환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기저귀를 팔다 보니까 이번에 중국에서 세자녀까지 허용했죠. 중국 인구가 되게 많이 줄었더라고요. 꽤 많이 줄었습니다. 고령화에다가. 노인분들은 늘어나고 계속 이제 신생아는 줄다 보니까 지금 두 자녀까지 허용하고 이제 세 자녀까지 허용을 하는 이제 정책을 발표했는데 거의 산하 제한을 폐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 인구 증가율이 재작년부터 작년부터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고 60세 이상부터는 되게 많이 늘었어요. 고령화로. 그래서 중국도 이제 고령화로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나라만 저출산율이 아니라 중국도 출산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수혜지기도 하고요.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나라, 뭐 좀, 종목명에서, 좀 뭐 가벼운 회사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이 미국의 FDA 테스트를 통과해서, 그죠? 그 까다로운 고급 포장 원지 아이보리, 여기에 대해서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되겠고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아실 거예요. 티몰. 티몰에 업무 협약까지 맺고 입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나라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 기업에 좀 이따 재무제표 보겠지만 너무나 많이 좋아졌어요. 보시게 되면 생리대나 물티슈, 애들, 기저귀들. 근데 이게 보시게 되면 이제 중국이 세자녀 산하 제한을 거의 이제 철폐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에서 이 회사가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다가 입점을 했잖아요. 그러면 생리대 물티슈 기저귀들, 이 유아의 위생용품들, 이 50여종인데 이게 중국 티몰에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이 보소미 브랜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깨끗한 나라가 엄마 곁에 아기 곁에 늘 함께하는 브랜드. 이게 보소미 브랜드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이 종목을 편집한 이유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 정치 테마지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적도 안 좋고 고가 종목을 제가 편입하지 않아요.
이 종목은 윤석열 정치 테마주인데 김연기 사회이사가 이번에 그 왜 이 종목을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하냐면 이 김연기 이사가 그 서울 남부지검 증권 범죄 합동 수사단장으로 같이 활동하면서 이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전에 윤석열 테마주라면서 하한가를 두세 방 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제가 좀 편집을 할 건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한 3,700원에서 한복 9,000원까지 시팅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치 테마주로 편입이 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이 쫙 왔어요. 밑에까지. 조정이 한 6,000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인데요. 목표가는 제가 기존 그대로 다시 한번 고점 9,000원을 한번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저가는 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이런 저점 종목들 실적 좋은 정치 테마들 편입해 놓으면요. 나중에 아마 수익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절대 추격 매수는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뭐 시장이 뭐 종목들이 정말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정말 가는 종목이 제한적이에요.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4시 50분에 샵 203 무료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샵 2034에 박준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시장 아마 물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현금도 없고 그러신 분들 좀 교체해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고수익 날 수 있는 종목 제가 공개드릴 테니까 4203으로 박진남 문자 보내주시고 무료방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분과는 장 마감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은 대표 인성의 꿈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두 분은 두 가지의 키워드를 갖고 왔고요. 어떤 키워드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인성의 고모님은 이제는 사야 할 때라고 하셨고 송동은 대표는 천연가스와 숨겨진 원전. 요즘 마감에 계속 원전 키워드가 빠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사야 할 때. 그럼 그동안 안 간 종목 위주로 고르신 건가요? 그렇죠. 참 오래 쉬었다 생각이 됩니다. 내용은 참 좋은데 네. 어떤 테마성이 좀 부족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어떤 그 테마 쪽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어떤 움직임 흐름에 대해서 네. 이제는 이 종목 눈여겨봐야 할 때 아닌가를 판단을 합니다. 전혀 짐작이 안 가서 너무 궁금하고요. 천연가스랑 또 원전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종목이 있네요. 있죠. 그게 나요?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키워드 설명을 안 해주셨네요. 그럼 저희 종목명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사야 할 때 파미셀이고요. 한진중공업홀딩스. 저희가 둘 다 최근에 안 다뤄본 종목이거든요. 파미셀 정말 이제는 가야 돼요. 예. 네. 이게 코로나 이후에 올라가다 작년 11월까지 네. 올라가다 이제 현재 가격대까지 한 6개월, 7개월 쉬는데 한 40%가 빠졌어요. 맞아요.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요즘 가장 핫한 mRNA입니다. 모더나 화이자 관련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원료 생산까지 위탁 생산에서 이제 원료 개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 원료 mRNA 리보 메신저 리보헥산의 핵심 원료가 뉴클레오시드인데 이것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올 하반기에 공장이 증설까지 되는데 증설되고 나면은 현재 수익 그 공급량의 3배까지도 지금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회사가 원래는 줄기세포를 하는 회사입니다. 과거에 줄기세포 관련해 갖고 많이 시세를 한번 들었다 놨다 한 적이 있었죠. 3상, 2상, 1상이 계속적으로 승인이 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강경변의 3상, 발기부전의 2상, 난소, 전립선의 1상인데 아마도 세계 최초의 줄기세포 의약품 상용화가 된다면은 아마 이 회사는 그전하고는 다른 레벨업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회사들이 문제가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회사 실적이 작년에 플러스예요.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19년도 대비해서 거의 3배나 넘게 영업이익이 나타났어요. 거의 72억이 나왔거든요. 바이오 쪽에 이런 회사들이 전부 대부분 어떤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은 실적은 별로였는데 지금 실적도 나는 데다가 거기에 재료를 갖고 있다 많이 빠졌다. 1분기 실적도 14억이 났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86%나 올라갔는데 그런 것을 본다면 이제는 이 종목 봐야 될 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현재가 매수자는 전혀 무리 없다고 생각하고요. 목표가는 1차 짧게 23,000원입니다. 전고
시점 매물대가 있는 벼이고 그 이후에는 다시 시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손절가는 지지대 하락하는 15,000원 제시해 봅니다. 파미셀 인성인고문님은 소개해 주셨습니다. 23,000원의 목표가고요. 한진중공홀딩스는 원전이라는 이슈까지 더해졌는데 최근 주가가 그리 많이 오르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PNC테크?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이제 숨겨진 제가 원전 수혜주라고 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또 알아차 들었어야 되는데. 네, 광명전기 자회사로 이제 PNC테크를 설명드렸는데요. 네. 이번에 한진중공홀딩스도 그에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은 한진중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죠. 한진중공업은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고의 조선 이제 발전소로 시작했던 이제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 한진중공업이 원자력 발전소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한전으로부터 취득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진중공업 홀딩스가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이 5월 26일에 상한가에 도달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사실 원자력 이슈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바로 이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 때문에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진중공홀딩스가 하는 일이 한일레저라든지 골프장 사업, 뭐 대륜, ENS 이런 이제 가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천연가스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 모멘텀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랐고요. 현재 지금 PBR이 0.44배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주회사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ESG 산업의 편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주회사 개편 이런 등등으로 너무나 큰 저평가가 해소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갑자기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타나면서 이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드러나게 된다면은 그 PNC테크처럼 또 그런 부분들이 저평가된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저는 한전 중공업 홀딩스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트도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상한가를 한번 달성한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타난 이후고 지금 5일선에서 주가가 현재 지지를 받고 상승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 1차 목표가 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가격 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